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예쁜 시클라멘을 소개시켜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춥고 삭막한 겨울철에 저희에게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는, 지난번에는 시클라멘, 이번에는 카랑코엘을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답니다. 이렇게 겨울철에 꽃을 볼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행복한 일이겠죠? 예, 그러면 오늘은, 지난번 시클라멘에 이어서 카랑코엘을 오늘 키우는 방법과 함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랜 행복과 오랜 꽃을 보여주는 요 카랑코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카랑코엘. 카랑코엘의 학명은 카랑코엘 블로스 펠 디아나 학명을 가지고 있고요. 원산지는 마다가스카르라고 해요. 그리고 또이 카랑코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꽃잎이 한 겹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카랑코엘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게 꽃이 겹겹이 돼 있는 게 있어요. 또 쌍겹으로 돼 있는 그거는 칼란디바라고 합니다. 제가 그 칼란디바는 한번 여기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그런데 이 카랑코에하고 칼란디바는 거의 같은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키우는 방법도 똑같고, 그래서 이 카랑코에 하나 키우는 방법 하나 알아두면 칼란디바까지 키울 수가 있답니다. 카랑코에는 꽃말은 설레임이라고 해요. 봄의 꽃을 기다리는 설레임과 같은 그런 꽃말. 설레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꽃은 한번 꽃이 피면 매우 오래 가고요. 그리고 꽃은 아주 풍성하게 많이 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풍성하게 많이 피는. 그리고 이게 꽃이 피고 나서 졌을 때 꽃대를 잘라주면 또 꽃이 피는 사계절 내내 꽃을 저희에게 보여주는 아주 예쁜 다육식물이에요. 저는 꽃이 오랫동안 피어 있어서 다육이 식물이 아닌 줄 알았더니 이것도 다육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카랑코에는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그런 공기정화 기능까지 있어요. 참 카랑코에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매력을 주는 것이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꽃을 또 사계절 보여주는 데다가 공기정화 기능까지 있다고 하니까 참으로 저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는 카랑코에입니다. 그리고 카랑코에 물주기는 줄기와 잎에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다육식물이기 때문에 겉에 흙이 말라 있을 때 봄하고 가을에는 일주일 일해 주시면 되고요. 일주일에 한번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름철하고 겨울철에는 좀 습기가 많고 수분이 많은 그런 날들이 많기 때문에 2 내지 3주 후에 요 화분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그때 충분히 간수해 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이 밑에 잔뿌리까지 다 줘야지 좋다고 하니까 저는 저면 간수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물주기는 그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햇빛은 카랑코에가 햇빛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름철에는 반 그늘에서 키워주시고요. 여름철에는 직사광선은 피해주시고 봄, 가을에는 햇빛 직사광선에 키우셔도 됩니다. 꽃이 피고 나서 지면, 꽃대를 잘라주면 꽃이 또 피고, 사계절 내내 저희에게 꽃을 보여주는 그런 카랑코에입니다. 고운 다습한 여름철에는 반 그늘에서 키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람은 이것도 다육식물하고 똑같아갖고, 통풍을 좋아해요. 바람을 많이 가끔 창문을 열어놔서 통풍이 되게 해주시고요. 환기를 잘 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게 뿌리가 썩으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썩지 않게 다육식물하고 똑같아요. 다육이하고 똑같이 뿌리가 썩지 않게 관리를 해준답니다. 뭐 온도는 18에서 27도가 가장 최적 온도고요. 이것도 월동 온도는 다육이하고 똑같이 10도 이상만 유지시켜주면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냉해를 입어서 갈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충해는 이게 병충해 피해가 거의 없는데
가끔 온 건조할 때는 진딧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진딧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는 요 환경 친화적 최고급 살충제 요 바이오킬을 줍니다. 물로 돼 있는 요 진딧물이 발생했을 때는 요 바이오킬을 주시면 진딧물이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비료 주기는 식물이 성장하는 봄철에 2주에 1회 액비를 주시면 됩니다. 네, 액비가 뭐 물론 뭐 하원이나 농원에서 사셔도 되지만 저는 식초하고 계란 그 껍질을 삭힌 물 그거를 식초 계란 껍질 영양제를 이렇게 물줄때 같이 저면간수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위에다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비료 주기를 좀 많이 주셔야 되는 게 꽃이 피고 잎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 2주에 1회 정도 그러니까 물 주실 때 비료 주기를 같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에게 이 삭막한 겨울에 추운 겨울에 저희에게 이렇게 이쁜 꽃을 보여주는 오늘은 카랑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 카랑코에는 제가 지금 아직 이렇게 포트에 담아서 있는데 아직 분갈이를 못 해줬거든요. 오늘은 카랑코에 키워보는 거 알아보고 분갈이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